두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중금증을 완화시켜 보자. 두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중금증을 완화시켜 보자. 부비강은 공기가 차있는 뼈의 빈 공간으로 두개골란 쪽에 코의 근처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분은 점액을 생성하는 세포들로 덮여 있어서 숨을 흘릴 때 이 공간을 매끄럽게 유지한다. 그러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이 부드러운 조직에 염증이 생길 수 있으며 축농증이라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콧물 생성이 변하면서 양이 많아지고 색이 노란색 혹은 녹색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보통 극심한 두통과 코의 강한 압력이 증가되는 느낌이 있게 된다. 감기 이후나 주위 환경에 오염물질에 대한 반응이 있을 경우 감염은 심해진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10주에서 12주에 이르는 장기간의 만성 중농증을 겪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든 증상을 조절하고 중농증을 완화할 천연 치료법은 있다. 오늘의 기사에서는 아주 흥미로우며 두 가지의 놀라운 재료만을 사용하는 치료법을 알아보자. 이 두 재료를 조합해서 중농증을 완화하자. 이 중농증 치료법은 생강과 사과 식초를 섞어서 만들 수 있다. 두 음식 모두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를 보조해주는 항염효과, 항산화효과, 충혈안화효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경우 간단한 재료의 혼합으로 효과를 최대로 이끌 수 있으며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 및 염증으로 인한 과도한 콧물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강의 장점. 생강은 진저롤이라는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수세기 동안 소화 및 호흡기 질환의 치료제로서 사용되어져 왔다. 높은 항산화 물질, 비타민, 무기질 함유량은 부비강 내의 부드러운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상대하는 신체의 면역 반응을 강하게 해준다. 생강은 알러지 반응을 줄여주고 진균의 번식을 막는 항진균제로서 작용한다. 생강의 아로마 성분은 콧물을 없애주며 축농증과 연관된 통증을 진정시켜준다. 사과 식초의 장점. 사과 식초는 비타민, 무기질, 아미노산 및 중농증 치료를 보조하는 다른 미량 원소들의 천연 공급원이다. 이 성분들은 신체의 방어 체계를 강하게 해주고 알러지와 감기와 독감과의 증상과 연관된 다른 호흡 곤란 증상들을 줄여준다. 또한 다량의 칼륨을 함유하고 있는데 칼륨은 콧물의 과도한 생성을 줄여주며 코막힘을 완화시켜준다. 사과 식초의 항균 성분은 감염을 치료하고 콧물을 없애준다. 사과 식초와 생강으로 중농증 완화시키는 방법. 이제 이 두 성분의 장점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축농증 치료제를 만드는 것이다. 꼭 100% 유기농 사과 식초를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제된 종류는 같은 약효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료. 생강 뿌리 큰 것으로 한 개, 사과 식초 한 컵, 250ml. 만드는 방법. 생강을 잘 갈아서 뚜껑에 있는 유리병에 사과 식초와 함께 넣는다. 이 혼합 물을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10일간 놔둔다. 이 기간 동안 혼합 물이 잘 섞여 있도록 주기적으로 흔들어준다.
사용 방법 주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치료제를 하루에 두 번 5분씩 들이마셔야 한다. 밤에는 혼합물 로천을 적셔서 목 위에 올려놓고 1시간 동안 묶는다. 이 과정을 5일간 반복하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다른 치료를 문의해야 한다. 다른 방법 생강의 햄으로 중농증을 치료하는 다른 방법은 생강차의 증기를 들이마시는 것이다. 재료 신선하게 갈은 생강 5큰술 50g 물 1리터 만드는 방법 생강을 갈아서 물 1리터가 담긴 냄비에 넣고 데운다. 물이 3분 동안 끓은 후 불을 끈 다음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냄비에서 나오는 증기를 마신다. 이 증기를 5분간 들이마신다. 이 방법을 매일 밤자기 전에 되풀이한다. 이 방법은 중농증으로 인해서 생긴 불편한 증상들을 위한 다른 치료법들을 훌륭하게 보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을 시도해보면 수일 내에 중농증이 완화될 것이다.